만나는 걸 확인했어요. 부끄러워서 서울에서 일정 끝내고 내일 등교를 위해 이제 대구 가는 길입니다. 내일 학교 가요. 내일은 축제를 하는데 원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축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3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졸업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희망자들만 마스크 쓰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근데 저희 반 친구가 거기 노래 신청해서 그거 응원하러 가야 돼요. 응원법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이. 그럼 내일 만나요. 그럼 민사,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얘기해줘. 오늘은 너 말해. 내가 그럼 오늘 야, 할게. 오늘은 해야지. 오늘은 지우가 학교에 온 날, 동문고 축제의 날. 포토존으로 이동. 두근두근. 뭔데? 저기?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어. 나 ESFJ다. 아, 너 사람들 똑같아? 헐. 야, 애들 뭐가 많아? ENFP랑 ENTJ가 많네? 이거 한 사람인데? 귀여워. 나 방에 넣지 않았더라. 예쁘다. 예쁘다, 우리 학교 포토존. 오늘 내 초록색 바지를 찍어. 포인트 바지. 이거 진짜 이거 맞아. 얼굴 클로즈야? 가서 같이 가는 거야? 맞아. 나 몰랐네. 놀 때 가는 거야. 우리 하면 우리 캐버 장인에서 잘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상훈아, 우리 상훈아, 우리 열정 보이니? 저희 반 노래 테스터가 오늘 노래. 저 안경까지 두둑히 끼고 왔습니다. 저 렌즈 끼고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난다. 이상훈!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나이처럼. 자, 이제 잠시 쉬어가며 등교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29일에 방학인데 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등교입니다. 아쉬워요 너무. 그래서 오늘 교복 입고 왔어요. 안 보이지만. 뒤로 뒤집어진다. 지우야, 우리 학교 촬영 좀 해봐. 학교가 참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그 말고 첫 번째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 박. 아! 박. 이쁜 사람이 있네요? 이게 누구죠? 3학년 3반의 명물. 박지효? 원래 한 번도 안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그거 이중 모션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 근데 얘 없잖아. 지금 이중 모션이야 그러면? 어, 그렇지. 시작해요. 나의 그라운드 자기소개 시지 시작. 10시 57분. 지금 아침에 이른 아침 제작 발표회를 위해 지금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따 봬요. 전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회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지유야 파이팅! 언니 면허 언제 따셨는데요? 지유가 10살 때? 진짜로요? 어! 그 계속 쭉 운전하셨죠?
저 사실 아르마니 차 타는 거 진짜 처음인데 팀장님께서 아르마니 레이서라고. 저만 믿으십시오. 근데 언니 운전하는 거 꽤 멋있어요. 알아요? 너? 네. 지우학으로 삼행시 못 하시던데. 아니 그거는 제가 못한 게 아니라 전 딱 생각을 했거든요. 지우학 삼행시? 지금 우리 학교는 우리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 학교 등교 늦지 않게 꼭 1월 28일에 해주세요 라고 하려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완벽하죠? 오늘 넷플릭스에서 굿즈도 받았잖아요. 네, 그거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그 인증샷도 찍고 싶... 아! 팀장님을 발견했어요. 찍지 말아주세요. 파파라치 찍지 말아주세요. 찍지 말아주세요. 빠이. 진짜 와 진짜 팀장님 저희 아빠 아니에요? 저 이제 집에 가서 뿌링클 먹을 거예요. 진짜 계속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았거든요. 나름 오늘은 약간 먹어줘야 되는 날이 아닌가. 뿌링클로 바뀌겠어 몸이. 에? 뿌링클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내립니다. 안녕.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를 잘 끝냈고요. 정말 이틀 뒤에 1월 28일에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너무 떨려요. 많은 사랑 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